개굴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접기로 할 수 있는 게임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이름은 개구리 씨름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일단 두 개구리가 있습니다. 자, 두 개구리가 있고요. 서로 마주 봅니다. 항상 뭐 이렇게 되든 서로 마주 보고요. 자, 그리고 개구리를 이렇게 눌러서 서로 마주 보게 한 다음에 서로 부딪혔죠. 맞습니다. 일단 개구리 씨름이 되려면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점점처럼 공중에서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자, 부딪혀야지 게임이 성사가 되고요. 지금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자, 한 마리는 이렇게 뒤집어졌죠. 뒤집어지고 한 마리는 이렇게 바로 섰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딪혀야지 게임이 성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마리가 뒤집어졌다면, 그리고 한 마리는 바로 섰다면, 이렇게 바로 쓴 개구리가 이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쵸, 동시에 다 뒤집어졌어요. 이러면 무승부입니다. 자, 무승부고요. 자, 한 번 더 게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자, 바로 이렇게 또 마주보고 박치! 개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지금은 노란 색종이가 이렇게 개구리가 바로 이렇게 섰죠. 자, 그리고 분홍색 개구리는 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노란색 개구리가 이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구리 두 마리를 잡고 자, 이렇게 계속 해보면 되겠죠. 자, 좀 멀리서 한번 해볼까요? 좀 멀리서 지금 개굴. 못 부딪혔어요. 지금 안 부딪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노란 개구리가 이긴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서로 한번 마주 보고 자. 개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노란 개구리는 이렇게 뒤집어졌죠. 자, 뒤집어졌고 분홍 개구리는 이렇게 바로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개구리 씨름을 한번 해봤는데요. 허팽이가 예전에 이렇게 개구리 접었었죠. 여러분들 그냥 개구리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친구들과 한번 같이 아니면 혼자서도 이렇게 개구리 씨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